2021년은 북한 정권에 큰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바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식 집권한 지 10년째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11년 12월 17일에 사망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해 12월 30일에 북한군 최고사령관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공식 집권은 이듬해인 2012년 4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자리에 오르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10년 동안 권력 기반을 다지는 것과 동시에 핵과 탄도미사일 같은 전략무기 개발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강화된 대북 제재가 지속되자 자력 부강을 외치면서 내부 생산력 증대에 전력을 다했지만 아직까지 경제 분야에서는 별로 성공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장 경제가 확대되고 휴대전화 보급이 급격히 느는 등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정상국가화를 지향하면서 대외적인 국가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는 등 새로운 선전 활동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3번, 문재인 대통령과는 4번 만났습니다. 지금 북한은 미국의 정권 교체, 지속되는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 압박,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역 단절과 국경 폐쇄,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김 위원장으로서는 집권 10년 차를 맞아서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북한 주민들한테 새로운 진로로 나가자라고 방향을 제시해줘야 할 시점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북한이 코로나19 초특급 방역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80일 전투라는 것을 만들어서 독려하고 그리고 이 80일 전투가 끝나면 이걸 결속해서 내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열고 또 1월 말에 최고인민회의를 열어서 입법과 예산과 인사 문제를 처리하는 이런 일정을 강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2021년의 중요성 때문에 매년 4월쯤에 열리던 최고인민회의도 석 달이나 앞당겨졌습니다. 내년 1월 말에 최고인민회의가 끝나고 나면 최고위급 수뇌부의 지위도 격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현재 원수인데 대원수급으로 격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국정원은 보고 있고요. 김여정 제1부부장도 현재는 정치국 후보위원인데 아마도 정치국 정의원으로 후보 꼬리표를 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다른 주요 인사들의 자리 이동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어떤 인물이 중용되느냐에 따라서 북한 정권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이 어딘지 그것을 우리가 내다볼 수 있을 겁니다.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의 방향이나 대화 재개 시점은 그 다음에나 윤곽을 드러내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연통TV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